남편은 해피 전문가. 여보, 우리 이번 연도가 전세 만기인데 어떡해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이사 가야지. 아니, 그렇긴 한데 어디 뭐 다른 지역으로 갈 건지, 아파트로 할지, 빌라로 할지. 아, 당신이 알아서 해. 뭘 그런 걸 물어. 그런 거라니.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. 아, 몰라 몰라. 그냥 당신 봐서 좋으면 해. 어떻게 그래. 이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. 그리고 이사하면서 이번에 어린이집도 좀 옮길 생각 있단 말이야. 아,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니까.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. 당신 집안 대소사에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다 나한테만 맡겨. 한 명만 신경 쓰면 충분해. 나까지 껴봤자 싸움밖에 더 돼? 그냥 당신이 다 결정해서 진행해. 당신 이럴 거야 정말? 나 혼자 결정할 거였으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니?